뉴스에서 자주 본 그 이슈 핵심만 간추려서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담비 프리핑. 오늘은 담비 뉴스 이동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뉴스를 타는 시사회 나가는 이동민 기자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아,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린 뉴딜의 역설입니다. 그린 뉴딜의 역설이요? 네, 약 세 달 전이었죠.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경기 침체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2025년까지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세 분야에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야 중 그린 뉴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안에 그린 뉴딜이 있는 거군요. 그린 뉴딜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린 뉴딜은 친환경적인 성장 전략을 말합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환을 이뤄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린 뉴딜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뉴딜 정책이 투자와 일자리 정책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렵다는 거죠? 먼저 무늬만 그린 뉴딜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린 뉴딜 정책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쪽 그린 뉴딜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60개의 그린 뉴딜 정책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정책은 97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 중 37%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정책이 회색 뉴딜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막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짓고 있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발전소를 동시에 짓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는 걸 멈춰야 하는데 오히려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관련된 보도가 있을까요? 네,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채은행에 해당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국내외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약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에 여러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군요. 네, 정부의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 목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업만 나열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명시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고 했나요?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넷제로라고도 하죠. 작년 12월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서 온실가스인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2050년부터는 유럽에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자고 한 겁니다. 현재 EU는 당장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방금 언급했다시피 국내 석탄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을 멈추고 외국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고서 친환경과 역행하는 정책이 이어진다면 환경 정책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 떨어질 것이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것만큼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전 국민이 살아가는 기반이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앞으로의 경제 위기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비 브리핑 이동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